그러니까 강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막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거 해두고 다시 V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서 제 얼굴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강의에 집중을 하세요 하고 V 딱 하고 여기 있는 상어는 귀엽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IT 유튜버 겸 게임 유튜버 겸 눈쟁 세팅해서 방송 세팅이나 뭐 컴퓨터 문제 등등을 해결을 해주는 업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쟁 세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캠 관련 세팅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캠 세팅은 예전에는 당연히 웹캠들을 대부분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고퀄리티 방송을 위해서 미러리스로 세팅을 대부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미러리스 세팅에는 화질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느 웹캠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꽤나 있는 세팅입니다. 단점이 안정성, 세팅 용이성, 가격 요 세 개 정도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해결을 하려면 아무래도 웹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웹캠도 이때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적도 있지만 이게 방송 세팅을 미러리스를 대체하는 수준의 가까운 퀄리티로 세팅을 하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웹캠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USB 하나로만 연결하는 웹캠 중에서 그래도 완벽하게 미러리스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웹캠과의 약간 중간 정도가 될 만한 퀄리티 제품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인스타360에서 나온 인스타360 링크라는 제품입니다. 생긴 것 같은 경우는 기존 웹캠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고 미니 짐벌이 달린 휴대용 카메라 제품들이랑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웹캠으로 컴퓨터랑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웹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첫 번째 화질입니다. 일단은 화질을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웹캠의 자동 옵션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정을 조금 더 입힌 상태의 화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보통 웹캠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센서 사이즈가 진짜 조망만해요. 요즘에 이제 휴대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적인 프로세서 부분도 경쟁을 하지만 카메라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 카메라 경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뭐다? 바로 센서 사이즈입니다. 이 센서 사이즈가 커지면 같은 픽셀이 받을 수 있는 수각 면적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화소수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센서 사이즈가 커지면 이 픽셀 하나가 받을 수 있는 빛의 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에 출시가 됐던 웹캠들 같은 경우는 이 센서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은 뭐 4분의 1인치급 조금 크게 나온 제품들도 3분의 1인치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2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에 진짜 최상급 막 휴대폰 하나가 막 200짜리 이런 거에 달려 나오는 게 대충 한 1.5에서 1.6분의 1인치 정도 사이즈 제품이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2분의 1인치 근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상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준의 센서 사이즈만큼의 제품이 탑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웹캠을 딱 켰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웹캠을 킨 건가 카메라를 킨 건가 싶었어요. 똑딱이 카메라 센서 사이즈가 1인치 센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1인치 센서 2분의 1이면 4분의 1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다른 웹캠들은 웹캠들을 딱 켰을 때 아 웹캠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딱 켰는데 카메라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굉장히 세게 들었었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다른 웹캠들이랑 화질을 비교해보시면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빛 켜진 상황에 모니터 켜져 있는 거랑 조명 두 개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조명을 만일에 끄고 모니터 화면들만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모니터가 여러 개 켜져 있긴 하지만 지금 좀 전체적으로 어두운 화면으로 켜놨고 센터만 살짝 밝게 지금 켜둔 상태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도 굉장히 이제 빛이 깔끔하게 잘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도 괜찮은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주는 거. 왜냐? 웹캠을 쓰시는 분들은 간편한 걸 좋아하는 거지 꾸며서 할 거면은 솔직히 막 조명만 비싼 거 사고 막 이렇게 할 거면은 웹캠 안 쓰지 그냥 미러리스 세팅을 쓰죠. 근데 이런 빛이 크게 없는 환경에서조차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거. 지금 세팅 같은 경우는
오토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들을 제외하고 노출이라 나머지 세팅들 오토에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녹화를 따고 있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보정을 조금 넣어둔 상태고, 모드는 HDR 모드입니다. 그냥 일반 모드가 있고 HDR 모드가 있는데, 일반 모드가 색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쁘게 나오는 대신에 일반 모드의 단점은 센서 사이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센서 자체 품질도 중요한데, 미러리스 카메라 같이 굉장히 이제 비싼 바디 하나만 막 100단위 가는 이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 빛의 최대와 최소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배경이 엄청나게 밝고 전면이 조금 어두운 이런 환경에서도 둘 다 날아가지 않고 깔끔하게 잡아주는 반면에, 가격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으면 어때요? 주광, 금방 말했던 그런 환경에서 얼굴은 라이팅이 제대로 잡히는데 뒤에 밝은 부분은 막 하얗게 된다던가, 아니면 거꾸로 뒤에가 기준으로 잡으면 앞이 엄청 칠흑같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HDR은 두 장면을 찍는 거죠. 노출을 어둡게도 찍고 밝게도 찍어가지고 그걸 합성을 해가지고 표현을 시켜주는 거죠. 물론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HDR 모드를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이 HDR 모드의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채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얼굴 좀 칙칙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인 이런 보정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바로 그 HDR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 HDR 모드에서 제가 넣은 보정을 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 화면도 나름 잘 나오지 않나요? 요 화면 자체도 잘 나온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보정을 조금 하면은 엄청나게 이쁜 화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HDR 모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4K라든지 고프레임 모드, 그러니까 50에서 60프레임 모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최대 스펙이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FHD에서는 60프레임까지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4K 모드에서는 딜레이가 좀 심합니다. 왜? 이 H264 모드이기 때문에 카메라 내에서 한 번 더 인코딩을 거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딜레이 자체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방송을 하실 때 사용하기에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4K 모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4K 모드로 사용이 가능한 스펙을 가진 친구라면 다른 세팅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가 넓으면 아래쪽으로 FHD로 대부분 사용을 하실 텐데, 생방송 하실 때는 그걸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한 화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 스펙 자체 높은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FHD에 지금 30프레임 이 모드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60프레임으로 사용했을 때는 HDR 모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거나 할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짐벌이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고의 장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웹캠을 어디다 장착을 합니까? 뭐 모니터 위라든지 아니면 뭐 책상에 고정된 스탠드 이런 데 밖에 장착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책상 내에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전달이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웹캠들은 그런 손떨림 표정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샷건을 치거나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잔 진동들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담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세게 마이크가 막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세게 치더라도 그런 진동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없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제스처 기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파란불이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AI가 제 얼굴 인식을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손바닥을 하면은 추적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다른 웹캠들이나 추가적인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데도 있던 기능이에요. 근데 최고의 장점은 뭐냐? 하드웨어 짐벌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막 크롭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거나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이 뭐야, 추가적으로 크롭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뭐 외곽으로 가면은 얼굴이 왜곡이 돼가지고 퀄리티가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카메라 자체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마치 카메라 감독처럼. 그래서 퀄리티 좋게 따라오는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그리고 이제 줌. 오.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한 상태에서 내리면은 축소가 되고 요렇게 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요거 말고 이제 프리셋 포지션이라고 해줘. 포지션 자체를 이제 기록을 해둘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면 포지션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뒀고, 정면 말고 이렇게 섰을 때 프리셋을 만들어 뒀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붙이는데 뭘 붙인 거냐? V를 하면은 인식이 됩니다. 뭐가 인식이 되냐? 오.
제가 이제 이런 걸 붙여놓은 거 있죠? 붙여놓은 데를 인식을 합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 무슨 보드냐 이게? 화이트보드 보드다. 그러니까 강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막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거 해두고 제 수업 제대로 들었습니까?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어? 이런 걸 하시고 다시 V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제 얼굴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강의에 집중을 하세요 하고 V 딱 하고 여기 있는 상어는 귀엽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저게 이제 약간 왜곡이 돼 있어도 그거를 이제 정면 보정처럼 해가지고 사용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자동으로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저거를 어디든지 붙여가지고 사이즈를 맞춰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스처 기능이고 제스처 만일에 사용을 안 하려고 하면은 금방 말했던 세 가지 기능을 개별로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줌 모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머리 모드가 있고요. 사람이 인식이 된 상태에서 머리 AI 줌 모드로 해놔가지고 약간 줌이 이 사이즈만큼만 줌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반신으로 많이 바꾸면은 조금 더 넓게 세팅이 되고 전신으로 하면은 제 사람 줌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만일에 이 상태에서 머리 줌 모드로 하면은 좀 멀리 있는데 요런 사이즈로 계속 추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뭐 플리커 설정이라든지 트래킹 속도 설정,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근접까지도 초점이 맞기 때문에 거의 근데 지금 카메라 같죠? 이렇게 줌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진짜 거의 카메라 같아요. 매뉴얼 포커스만 있는 웹캠들은 이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죠. 이 친구는 오토포커스랑 매뉴얼 포커스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조절해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 중에 뭐 스트리머 모드를 사용을 안 하면은 30프레임까지만 세팅할 수 있는데 스트리머 모드를 쓰면은 뭐 세로 비율 모드라든지 60프레임 모드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HDR 모드만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좌우 반전 같은 경우도 카메라 소프트웨어 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 껐다 켜도 세팅 저장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웹캠들 중에 이제 껐다 키면 세팅 날아가는 웹캠들이 있죠. 그런 불편함은 없다는 거. 짐벌 같은 경우 개별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작게 사이즈도 바꿔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굉장히 조그만한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1번, 2번 제가 이제 3호, 4번에서 6번까지 프리셋을 등록해 둘 수 있고 짐벌 컨트롤 되고 MF, AF 바꿀 수 있고 여기 보면 자동 트래킹 모드 그리고 화이트보드 모드 이거 전부 다 제스처로 되는 거였죠. 여기 이제 설명 안 한 기능 중에 오버헤드 모드랑 데스크 뷰 모드가 있는데 데스크 뷰 모드를 보시면 아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 제가 설치된 웹캠이 있는 위치에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90도 각도로 위에서 밑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한 45도? 이 정도 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보정이 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품들이 왜곡이 없는 것처럼 마치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서를 보여준다거나 독방을 한다거나 뭐 손캠용으로 쓴다거나 하실 때 이런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누출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방송을 하지 않을 때 혹시나 이 카메라가 나를 막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커버를 물리적으로 닫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웹캠이 기본적으로 10초 동안 꺼져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짐벌이 내려가가지고 화면이 보이지 않게 돼요. 켜진다면 이 LED 불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카메라가 켜져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야 장난이 없겠지만은 이걸 일반 용도로 사용을 화상회의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 자체에 달린 내장 마이크 자체 퀄리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마이크 테스트 한 것도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지금은 인스타360 내장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모니터 위에 얹은 상태로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음질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습니다. 듣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내장 마이크 측은 괜찮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설명 안 해드렸는데 화각 같은 경우는 26mm 파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캠들이 26.7mm인 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와이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 솔직히 하드웨어 짐벌이 달렸다는 거 그리고 화질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방송하시는 분들은 살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러리스
맥스 세팅으로 가자니 100 이상 드려야 되고 하 웹캠으로 가자니 퀄리티가 너무 아쉽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적당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449,000원입니다. 그냥 성능대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진짜 딱 그 사이 미러리스 세팅을 가지고 이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도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USB 케이블 꽂고 세팅하면 끝입니다. 그런 부분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스타360에서 나온 인스타360 링크 제품 소개를 해드렸고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그럼 모두 안녕. 아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냐. 아무리 보정을 추가적으로 내가 한 번 더 먹였다고 해도 근데 내가 아무리 보정을 한 번 더 먹였다고 해도 피부가 엄청나게 깔끔하게 나오네.